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5권 4편 7째 이야기, 착한 소년 임금님. 므낫세의 뒤를 이은 왕은 그의 아들 아몬이었어요. 그도 아버지처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겨우 2년 만에 그는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린 소년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왕이 되기에는 정말 어린 나이였어요. 요시아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거든요. 그는 16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바쳤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는 바알의 제단을 깨끗이 없애버렸어요. 우상들을 없애는 것을 보기 위해 왕은 직접 나갔어요. 왕은 우상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태양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찍어버렸어요.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불에 활활 태워서 그 우상의 제사드리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쇠붙이로 만든 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없앨 때처럼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을 깨끗이 없앤 뒤에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였어요. 아수르 군대가 돌아간 지금에 와서 요시아를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또한 요시아는 사방을 다니면서 므낫세와 그의 악한 아들 아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그들은 있는 힘껏 연금을 바쳤어요. 이 연금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돌과 나무와 일꾼을 사는 데 쓰여졌어요. 바로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어요. 성전 수리비를 보관했던 궤를 쏟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는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이었어요. 아마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적군의 손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 궤 속에 살짝 숨겼던 모양이에요. 힐기야는 너무나 감격하여 서기관 사반을 불렀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소! 사반은 그 말이 곧이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도 기쁜 일이라 꼭 거짓말 같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벌써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책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반은 얼른 달려와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율법책을 덥석 받아들었어요. 맞았어요.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 쓰여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거룩한 책이었어요. 사반은 율법책을 손에 꼭 쥐고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요시아 왕에게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율법책을 펴서 읽어주었어요. 요시아는 그것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문득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깊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며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잠언 외에는 모세가 쓴 성경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임금님에게도 성경책 사본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대부분 백성들의 기억력에 달려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의 발견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들어보는 요시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젊은 요시아 왕은 십계명을 들으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모두 범하였도다. 그는 백성들이 저질러온 모든 죄악을 생각하면서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바는 계속해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때 왕은 두려움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저주와 고통과 견책을 내리시리라. 왕은 절망과 근심에 휩싸여 후두루둘 몸을 떨었어요. 그는 힐기야와 사반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힐기야와 사반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으러 갔어요. 그녀는 유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지만 요시아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시아는 이 기별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었어요. 왕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여호와께 서약했어요. 그때 그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호소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자 그는 유월절을 다시 옛날처럼 지키려는 자기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참으로 잊지 못할 유월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열린 마지막 유월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선한 왕 요시아가 죽었을 때 유다의 마지막 희망은 그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20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곳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